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연예가 중계 박태호 프로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라입니다. 이번 주 연예가는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연예인들의 사망 소식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연예가 중계가 현장에서 숨가쁘게 취재한 소식들을 지금부터 70분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유시현 씨가 준비하셨죠? 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그룹 원티드 멤버 서재호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예계 동료들이 함께한 눈물의 연결식장 저희가 취재했고요. 또 한 가지 소식은 적꽃 속의 찬란한 빛이란 애창곡을 남긴 중견가수 박경희 씨가 지병으로 별세한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김혜리 씨가 사고를 낸 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혜리 씨는 현재 귀가 좋지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설마 사람을 잡았어. 지난 12일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김혜리 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혜리 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혜리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요. 다쳤답니다. 왜 병원에 있을까요? 나랑 아무 사고도 없었는데 왜 병원에 있을까요? 다리가 그분이 다쳤대요. 김혜리 씨는 사고가 나서. 김혜리 씨는 12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김혜리 씨가 청담동에서 약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정면 충돌하고. 자, 음주 사고니까 오늘은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시고요. 그냥 빨리 끝내고 가죠. 빨리 끝내고 갑시다. 우리도 저기 먼저 직접 하시라고요. 네? 자, 자 빨리 일어나세요. 계속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사고 안 날 걸라고요? 사고 안 나서. 자, 이분들은 상관없잖아요. 본인? 그럴게요. 일단 난 저 사람들 때문에 안을 거예요. 자, 저 사람하고 김혜리 씨하고 별... 김혜리 씨는 경찰서에 연행된 후 계속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운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단순 접촉사고 아니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전화 이따 주고. 자, 김혜리 씨. 빨리 일어나세요. 네? 지금 측정 안 하면 큰 죄받는데요. 자, 음주 측정을 해가지고 시수가 얼마 안 돼가 측정 취소에 미달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어나세요. 어떻게 계속 전화 통화만 하죠. 자, 그러지 마. 빨리 일어나요. 빨리 전화 그만하. 빨리 끊자. 예. 네? 자, 이분 누구예요? 저. 아저씨, 잠깐. 경찰은 김혜리 씨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주거지가 일단 일정하다는 점을 들어서 일단 귀가 조치를 시켰는데요. 이 피해자 진단서가 나오면 김혜리 씨를 상대로 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꽃 속의 찬란한 빛으로 대중에게 사랑받던 가수 박경희 씨가 향년 53세인 지난 9일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박경희 씨는 1974년 한국 가요제 대상으로 데뷔한 뒤 각종 국제가요제에서 수상하며 국제가요제 전문가수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세련된 무대 매너로 동료와 후배들에게도 모범이 됐던 분이죠. 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진짜 어떤 가수지만 가수의 큰 재미있는 7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박경희 씨.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촉망받는 신인그룹 원티드 멤버 서재호 씨가 지난 11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13일 오전 서재호 씨의 영결식이 치러졌는데요. 무명 시절부터 함께 활동했던 동료 가수들이 서재호 씨의 운구 행렬을 도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가족과 가요계 관계자, 팬들의 통곡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재호 씨의 어머니, 아들의 운보 행렬을 지켜보다가 실신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지난 6월 데뷔한 이후 최근 단독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치면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던 원티드의 사고는 원티드가 탄 차량이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앞서가던 화물차와 추돌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숨을 거둔 서재호 씨와 함께 타고 있던 멤버 김지석 씨는 뇌에 큰 충격을 받고 실신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합니다. 오랜 준비 끝에 이제 막 날개를 펴라던 젊은 음악인 서재호 씨의 죽음에 주변 사람들과 팬들의 슬픔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무리하게 스케줄을 하냐? 어? 왜 무리하게 그렇게 뭐 하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을 다 봐야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막 6-7개는 기본이에요. 원티드 서재호 씨의 사고는 가요계 침체와 여러 악조건들 때문에 무리한 일정도 소화해야 하는 연예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일깨워줬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길 빌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월 연예가에는 8월 괴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수들은 스케줄 인해 무리하게 이동 중에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쁜 일정을 소화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가요계 팽배한 인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사고를 당한 원티드는 이제 막 연예계에서 꿈을 키워가던 신인이었기 때문에 네. 더욱 가슴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자, 이번 소식 정은영 씨가 준비하셨죠? 네. 자,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 가중계의 스타가 만난 스타. 이번 주 누군지 궁금하시죠? 화려한 변신이 눈에 띄는 남자. 이 남자를요, 이 톡톡 튀는 귀여운 여인 최은경 씨가 만나봤습니다. 이 최고 스타의 만남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 스타가 만난 스타의 미공개 파일을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자, 보기만 해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 여섯 남자 신화가 오랜만에 팬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훨씬 더 성숙하고 파워풀한 모습으로 돌아온 세븐 역시 팬들과 이색적인 무대를 가졌습니다. 자, 이 두 가수의 흥겨운 무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가요계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계를 사로잡은 여섯 명의 매력남 신화와 팬들을 만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장우 씨가 깜짝 리포터로 도와주셨어요. 아, 예. 박수 안 치시네요, 에릭 씨. 자, 연기자로 인기가 더욱 급상승한 에릭 씨. 처음엔 재수없다 그랬죠. 너의 모습이 아니다. 열심히 해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가요계의 신화가 되보자. 화이팅! 자, 이렇게 많은 여성 팬들을 환호를 받고 있는 여성 남자 신화는 이미 가요계의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대단한 인기죠? 팬들의 환호가 언제나 저렇게 됩니다.